자, 에르베 VIO 300 디지털 D 모델입니다. 지금 보시면 리턴을 여기 리턴을 정확히 입히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인식이 됩니다. 보면은 실리콘이랑 듀얼, 여기 보면은 타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걸 선택하시고 뭐 하셔도 되고. 그래서 보면은 요 리턴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. 자, 리턴 들어가시고. 자, 보시면은 여러분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. 일반 전기 수술기 1000 넘었습니다. 실리콘을 하시든 듀얼 패스를 하시든 하시고,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제조회사에서 자세히 해놨습니다. 보조적인 것만 자료 드렸습니다. 요 핸드피스도 보면 리유저블도 있어요. 리유저블도 있는데, 이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50번, 100번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. 리유저블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. 자, 엔도카트 기능이 있어서, 보시면, 뭐 소프트 코어하고 엔도 커트에서 뭐 하이 커트도 들어가셔도 돼요. 그러면 이거죠? 지금 180에서 이거를 1로 조절합니다. 조절은 이렇게 하시고 세죠? 자, 다시 리턴 들어가시고 코어하고도 보면은 코어하고 모드로 하셔요. 소프트 코어 오프가 있고요, 스위프트 코어, 뭐 포스 코어 있습니다. 하시고 이것도 파워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커트가 오죠. 이제 플레이트를 듀얼 패드나 싱글 패드를 쓰시면 되고. 진짜 우리 단순한 그 전기수술기와 왜 이렇게 가격 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고급 전기수술기가 있냐는 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아쉽긴 아쉬워. 지금 이 풋스위치 인식하시는 것도 하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은 바이폴라에 풋스위치가 안 돼 있죠. 그래서 커트 온, 바이폴라 커트 온, 코아그, 바이폴라 소프트 뭐 해갖고 뭐 위드 오토 스톱 하실 수 있고 폴스 하실 수 있고. 그러면 여기 일을 하라고 그러죠. 자, 그러면은 바이폴라 이쪽에 보시면 듀얼 인식하시면 여기 불이 들어왔죠. 그래서 요즘은 그 전기술기 바이폴라도 커트랑 코아그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마틴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에르베 정품 실러입니다. 그래서 실러나 뭐 여러 가지 걸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바이폴라는 풋스위치가 필요하죠. 커트, 코아그. 됩니다. 그래서 정밀한 수술. 요즘 뭐 일반 외과뿐만 아니라 전기수술기가 뭐 신경외과나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정밀 제어가 필요합니다. 정밀 제어를 할 수 있는 에르베 VIO 300D입니다. 좋은 모델입니다. 성형외과에서 나 신경외과에서 많이 쓰는 전기수술기.